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 속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구원의 교리인 참 진리가 되시고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회개했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 그는 남은 평생을 진리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복음의 제물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요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늘 기쁘다. 그런데 여기 장로는 하고 장로라고 자기를 직분을 소개하며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제세 시에 즉 세상 사실 때에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 열두 제자를 택하여 훈련시키셨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고 공부는 제일 많이 했던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지적인 것에 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근본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있어도 죄인이 진리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요한복음만 있어도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공간복음으로 또 있게 되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구원 얻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즉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으로 또 세계 교회의 총회장으로 목회 사역을 통하여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 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가운데 첫머리에 장로는 즉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보지도 못했으면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보고를 받으면서 이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하는 생활신앙의 규범이 너무나 참 목자인 사도 요한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기대감으로 여러 모양의 수고를 통한 성과를 기대함직해서 사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목자는 그 양떼가 세상 조건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오르는 출세나 또 때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입장보다도 그 사람의 심령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향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영혼이
소망 중에 연결을 가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영혼을 생명길로 이끌어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지금 진리 안에서 영적인 소망에 알찬 결실로 연결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강도 강건하기를 내가 힘주어 기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 가요의 신앙은 영혼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탐스럽게 연결해가는 과정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 생활 전폭을 수고하는 모든 경영이 영혼 구원의 성과를 위한 목적에 뒤빨아지야 하는 것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네가 하는 그 일은 네 자신의 육신이 세상 조건에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성과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깨 하기 위하여 구령의 성과를 목적으로 섬김의 사업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사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고 또 이 일을 영적인 소망의 확신과 또 구령의 성과 넘치는 뒷바라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네 복된 수고가 계속될 수 있도록 네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멀리 있는 고린도에 있는 가요에게 가보지도 또 만난 일도 없는 사도 요한은 아주 완전히 지기와 같은 그 한 몸처럼 사명이 일치하고 그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요에 대한 기대만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너를 만나고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네 생활신앙을 내게 보고했을 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선한 바로된 목자도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이 너에게 다녀왔는가? 그것은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또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신문이나 또 이제 종이로 만든 신문 이런 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남편도 또 혹은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다 남겨두고 자기 혼자서 한 석 달 정도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편안하고 가족과 다사롭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친밀하기를 소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부담을 느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나도 그 은혜를 좀 보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여러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신발 또 돈도 준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교회에 보고 드리고 그 같이 전도행 떠날 사람들이 앞에 쭉 나와서 무릎 꿇고 일일이 안수 기도를 받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 가지고 나갔던 양식이 한 달 전에 다 떨어집니다. 거기 날씨가 덥기 때문에 냉장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닷새에 가면 올해 바싹 말린 빵이나 육포 같은 것은 한 일주일 갈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어야 되고 여관에 비용을 내고 잠도 자야 되고 또 계속 걸어다니기 때문에 이 신발이 빨리 낡아서 구멍이 나고 끈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또 신발도 새로 사 신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멀리 고린도도 가고 그 위에까지 그리스 요즘 빚져가지고 망신당하고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쪽으로도 가고 또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육신은 지치고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전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될 적마다 성령이 더욱 힘을 북돋워 주심으로 그들은 너무 신이 나서 그만 가정도 잊어버린 것처럼 그 고향의 사업도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나는 이 일을 더 계속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이 성령의 충동질로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하루 품팔이를 해서라도 노동을 해줘서 몇 푼 얻으면 한 2, 3일 버티며 또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떨어졌다고요. 그러나 성령은 계속 더욱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명감은 더 의욕적이고 불타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 봄에 갔었던 교회가 이번에 내 교회가 더 새로 또 1월 달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내가 좀 알게 돼 자주 가니까 그리 가서 이제 또 은혜를 끼치고 막 그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영적인 소망의 기쁨이 넘치고 참 눈물로 감사하면서 왜 이걸 몰랐던가.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천 데려가면서 아깝지 않게 그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 한 달에 100불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쓰지 않냐고 열심히 뭐 된장찌개라도 사 먹이면서 전도를 합니다. 또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면은 또 양말도 사주고 또 위에 무슨 브라우스가 필요하면 그것도 살펴주고 열심히 그 마음을 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아들 딸 보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자기가 어디 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 노인들이 베이비시트라고 애기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7시 40분에 갖다 맡기고 그 사람들은 출근하는 게 그러면 그 아이 둘을 이 쌍 그 애기 차에다가 둘을 태워가지고 그 부모들이 애들 먹을 것을 갖다가 맡기기 때문에 양쪽에다 매 달아놓고 먹여가면서 그늘나무 밑으로 다니면서 또 전도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저녁 7시에 와서
아기를 찾아간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몇 푼을 가지고 또 전도 미천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기 볼 일거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그 아이들이 다치지도 아니하고 병나지도 아니하고 이 하루 동안에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다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 눈물이 마르질 않아. 왜?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 소망의 기쁨이 사는 목적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 지는 거예요. 참 기쁘다 이게. 그 얼굴에 보면 늙어서 쭈글쭈글하지만 생기와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나면 전날에는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아는 사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만나면 애기 수레를 세워놓고 달려가서 막 붙들고 팔을 흔들고 또 양쪽 어깨를 목 뒤로 끌어당겨가지고 하기라고 끌어안는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거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여자가 왜 이러는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하늘 소망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끌려서 교회로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땐 차도 없었기 때문에 도보로 전도 순례 여행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두 달, 석 달이, 넉 달이 되고 이제 발도 부르트고 뭐 여러 가지로 육신은 지치고 힘들어도 영적인 성과 때문에 그 일보다 더 재미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은혜 보답의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면은 가요라는 사람이 여관과 식당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는 자기 집에 여관과 식당을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거나 또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돈 버는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전도를 목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뒷바라지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사업을 했는데 언젠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례자들이 들렸다고요. 귀에 들렸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도 다 떨어졌고 옷도 하나는 낡아서 뭐가 묻어가지고 버렸고 입은 것도 낡아지고 있고 신발도 신질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 그러니까 가슴이 찡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순례 전도자들이구나. 그게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셨느냐 그렇다고 그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간비 없어도 좋은 방 다 드리겠고 그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느냐고 내가 보신 되도록 고기도 해드리고 음식을 잘해드리겠다고 그리고 또 옷까지 필요한 사람은 저하고 가서 뭐 필요한 옷까지를 고르라고 돈을 내가 낸다고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웬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전 세계에 전도망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봉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거 웬일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한 일주일 머무니까 피로가 싹 가시고 버석 말랐던 몸이 다시 윤택해지고 기운이 넘친다. 이 떠날 때는 이미 신발도 새 걸로 사줬고 옷까지도 사줬는데 머리는 안 볶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될 때에 이 여비가 문제다 이게.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자면 배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며칠 가야 돼요. 그래서 예, 그것을 걱정하기 전에 그 사람이 돈 봉투를 한 사람 한 사람 전달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하는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라고 이 사업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전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계속 믿음 생활 잘해서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 영원히 살자고. 얼마나 좋은 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이오의 역할에 대하여 그 사람은 정말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만 살더라. 그리고 그분은 자기 사업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면서 자기가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돈이 벌리게 하시는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뒷바라지를 목적으로 왜 자기는 그 사업하느라고 전도 여행을 못 다닌다 이렇게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리는 사람들마다 전도 여행 왔던 사람들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신기고 여비 줘서 보낸다 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제 성숙된 성은교회가 됐으면은 훗날 제가 하늘나라 가고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을 좀 다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요즘은 핸드폰이나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멀리 가 있어도 지구촌 어디서든지 서로 연락하고 대화할 수 있고 안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 가요의 역할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아낌없는 사랑과 또 심장 밑바닥에서 뜨겁게 우러나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네가 하는 일도 잘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강하기를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지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 제가 미국 가서 일할 때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애타게 기도하고 또 이제 선교비도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진 것이고 정말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모텔도 안 가고 이 게스트 하우스에 가가지고 여인숙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냄새가 나고 좀 바퀴벌레도 이따금 면회를 와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사는데 이렇게 왜 하느냐? 나 같은 천한 몸을 하나님이 성령의 도구로 붙들어서 주시는 것이 너무나 황송무지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성, 그 사랑의 정성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내가 흡의하지 않기 위하여 애끼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 곧 전도 여행 다니던 나그네 된 자들에게 대접한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인정받은 것이니 그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다. 당신의 그 순수한 어떤 그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거나 명예를 기대하거나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리베이트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섬기는 목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전도에서는 동역자들의 뒷바라지를 지극정성을 다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었고 그들이 나아가서 애써 전도함으로 얻어지는 영혼 구원의 성과는 직접 다닌 사람들도 보람이겠지만은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밀어주었던 가요의 정성에도 구령의 성과가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도 부모, 형제, 자녀들을 다 그대로 두고 자기 사업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것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모시고 성령이 이끌려 전도여행 다닌 것이 또 가요의 순수한 지극정성의 뒷바라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이는 저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아무것도 대접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제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이 참 맥빠질 때가 많은데 이렇게 애타게 나처럼 믿으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것이 전도할 기회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그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나는 나만 살기를 원하고 육신이 세상 조건에 매여서 전도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시겠는가? 잘못 산다 이거죠. 배은망덕자. 때로는 죽을 병도 고쳐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탄의 행패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아주시기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살리는 목적은 너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예수님이 실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것은 암짝에도 쓸모없구나.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구나. 그러면 더 살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죽어가도 뭐 그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아프고 뭐 악하는 아프다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고 해도 열심히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불바다처럼 회개 역사가 뒤집어지고 병들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른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선교하라 하시는 멍에를 같이 매게 해 주셨기 때문인데 이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심을 기울여서 기도와 또 믿음의 정성으로 애타는 소원으로 가요처럼 뒷바라지하기를 힘써 왔던가. 오늘 기도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가야 됩니다. 또 가서 집회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순례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아들을 희생시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기도합시다.